성도들 보면은 다 무대 체질이에요. 어머, 무대에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잘해요. 막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막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일 막 엉망이고 막 한 사람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막 그러던데 무대만 올라가면은요 어쩜 그렇게 잘하고 표정도 무대 아래에서는 이렇게 무뚝뚝하게 있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반짝반짝. 그래서 내가 아, 대단한 무대 체질이다. 무대 올라가면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날 쳐다본다 생각하면 막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대 체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무대만 올라가면 말이 떨려가지고 그냥 떨려가지고 말이 그냥 덜덜덜덜덜 떨리는 분들도 있고 머리가 하얘서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사람이 보면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무대 올라가서 즐거운 무대 체질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예,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시편 139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요.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의 배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한지요. 신기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가물을 좋아하는 이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배속에서 나를 지을 때 눈은 아버지를 닮고 코는 엄마를 닮고 예, 각양 이렇게 조상들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독특한 한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주일날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있죠? 예, 저는 이제 주일날 못 보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그 새 쌍둥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새 쌍둥이의 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이라고 청산리 대첩을 한 굉장히 훌륭한 예, 독립투사죠. 독립장군이죠. 예. 독립운동가죠.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강한 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야 된다 막 이런 말을 깃발을 붙이고 병정놀이를 할 정도로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아들이 김두한이라고 예, 일제시대에 그 골목을 잡는 그런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일제시대에 시달리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주먹을 쓰는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죠. 예, 이런 분들의 자손이 이 삼둥이인데 이 큰아들 대한이 세 쌍둥이가 다 달라요. 엄마 배속에서 똑같이 낳았는데 약간의 간격으로 낳았는데 너무 달라요. 큰아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좋고 잘 먹고 막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뭐 먹는 거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먼저 먹지 않고 꼭 동생들을 먼저 줘요. 그렇게 넉넉한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그래요. 근데 둘째는 보면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 같은 것도 한번 들으면 끝까지 다 외우고 뭐 아무리 긴 이름도 한번 들으면 다 외워요. 이렇게 어머니가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근데 먹을 게 딱 있으면은 자기부터 먼저 뭐 텔레비전 접대 이제 재방송 봤더니 옆에 이쁜 누나가 이제 옆에서 딱 그 자기 줄지 알고 이쁜 여자애가 그걸 딱 이제 케이크 있는데 반딱 나눠서 이렇게 걔를 주려고 포크를 가지고 걔 입에 이렇게 갖고 가다 가만히 보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자기부터 딱 먼저 먹어버리더라고. 참 이렇게 첫째는 그렇게 주는 거지 않는데 둘째는 나부터 먹어요. 그렇게 달라요. 셋째는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나 보면은 좋아가지고 누나, 오빠, 아빠 막 다 앵기 먹고 친밀감이 얼마나 좋은지 예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굉장히
배우 능력이, 배우 같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친화력이 좋고 새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한꺼번에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기묘하게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포와 다양한 유전인자의 조합으로 새로운 한 인격체가 태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굉장히 신경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독특한 개성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른 들으면 겸손한 것 같죠. 저렇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독특하게 지었고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셨는지, 사람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나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저걸 더 잘하는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고, 굉장히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은, 예. 나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 바라보면 나를 제외한 지구에 70몇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잘하는 걸 전부 다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싶어요. 욕심이 대단하죠. 왜 내가 초라해 보이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란, 욕망이란 죄가 있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그걸 나도 갖고 싶어요.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직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재능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탐욕이란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게 되고요. 교만이란 죄가 있어서 또한 자기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하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천한 자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기 위하여 살아가고,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독특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귀하게 보배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멋있어 보이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러워하며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옆집 아이가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죄의식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까지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격려와 사랑을 얼마나 받아오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너는 이걸 잘해. 너는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런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왜 이러니? 누구누구 봐라. 쟤는 얼마나 잘하니? 책망받고 채찍질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되 기이하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아주 신비롭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몸이 모태에 생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미 계획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지혜 안에 계획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요 지금의 예, 삶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들이 보면 우리 천을 보면은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져서 아주 빤빤한 천이 되죠. 그것처럼 아주 기묘하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주님의 뜻이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우리 각 사람을 지었는데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죠. 예.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다 똑같이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는데 나랑 똑같으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지었을까요? 모두가 과학자이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연예인이면 이 과학적으로 이 지구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그런 학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존재해야지 서로 조화롭고 서로 협력해서 이 지구가 굴러가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다른 재능을 주시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이제 양대를 칠 때 사자와 맹수들이 덤벼들었을 때 그것의 입에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면서 그 고된 목동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는 전투의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토가 다윗의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용맹한 군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용맹한 전사였지만, 예, 군인이었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투의 능력은 없지만 그 넓은 영토를 관리하는 행정가로서의 지략이 뛰어나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려 갈 수 있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넓혀놓은 그 영토를 잘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예로 하나로 보면은 보통이 이제 그 궁궐에 있는 음식은 가까운 곳에서 전부 다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주 먼 곳에 변방에부터 각 지역마다 한 달씩 온 그 영토에 있는 각 지방마다 한 달씩 왕궁의 음식을 담당하도록 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주 멀리서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한경 북도에서 이제 궁중에 음식을 가지고 오면은 그 길이 뭐가 되냐면은 상업이 활발해지는 교역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발해지는 그런 잘 사는 부유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이런 은사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어떻게 보입니까? 동그래 보입니까? 네모나 보입니까? 편편해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똑똑한 어떤 사람이 지구 네모나지 않고 둥그러. 그렇게 해서 정말 몰매 맞았죠. 너는 이상한 사람,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지구가 동그랗니?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위성에서 우리나라 이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어때요? 동그랗죠.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은 지구가 동그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한 인생을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다 알기에는 우리의 모든 역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여러분들 내가 나라고 해서 나 자신을 여러분 완벽하게 다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성격과 성정과 개성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 참으로 기이한 기묘함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특별한 성정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보시면 제가 참 싫었어요. 내 자신이 이렇게 생긴 모습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여자라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아우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막 그렇게 속상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성정을 주셨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신을 가만히 봤더니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나한테서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아빠를 안 찾고 엄마를 찾아요. 엄마한테 젖달라 그러고 엄마한테 와서 울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키우는 아기가 아니라 누가 키워야 돼요? 내가 키워야 되더라. 그래서 여자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자로 만드셨고 아이를 나한테 맡겨주시고 아이를 교육하게 하시고 집안 가정을 돌보게 하시는 여자로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여자가 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정말 시험 공부하듯이 막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제 가사 일을 돌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여자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여자가 하는 일 중에 하루 세끼 밥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불 앞에 가스레인지 앞에 냄비에 뭔가를 얹어놓고 이제 뭐 찌개를 한다든지 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딱 얹어놓고 그게 끓을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게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놓고 어딘가는 내가 요 사이에 딴 일을 하고 오자 하고 이제 그 가스레인지 앞을 딱 떠나서 딴 방으로 갑니다. 그럼 제가요 그 가스레인지 위에 그 그릇에 뭘 올려놨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딴 일에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째요? 다 버려요. 장로님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우리 집에 연기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 키울 때 젖병 삼는다고 하면 다 태워버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집에 하여튼 냄비가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고칠 수가 재미가 없어요. 달걀 후라이를 하면은 그 연한 불에 기름 조금 넣고 은은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기름 많이 붓고 센 불에 달걀 탁 해서 빨리 하면 튀김이 돼버려요. 빨리 해버리는 거. 답답해요. 근데 제가 이걸 고치려고 참 많이 애를 써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가 재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라도
피아노가 저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장소를 옮기고 싶어요. 그 피아노를. 아무도 없고. 나하고 우리 7살짜리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그러면은요, 우리 아들 오라 그래가지고 얇은 이불을 가지고 내가 힘이 좋아서요. 제가 테레비를, 피아노를 그득 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불을 밀어 넣으라고. 우리 아들이 조금만 갔다 오면 또 발로 이렇게 살살 하면 이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아노 다리 밑에 이불, 얇은 이불을 딱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밀기 시작하면 움직여요. 그래서 막 장소를 움직여요. 막 옷장도 움직이고. 그런 일은 참 재밌는데 왜 내가 가스레인지 앞에 안 서 있는 건 그렇게 싫은지 내 자신이 내가 참 못마땅한 거예요. 여자가 24시간 하는 건 요리를 24시간 해야 되는데 24시간 피아노 옮기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참 못마땅했는데 그리고 제가 노래를 못해요.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은 즐겁게 너 노래 한 자락 해라 이러면서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 안 시켜줄까 봐 겁이 나서 막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시킬까 봐 겁이 나서 늘 그냥 머리를 내리 깔고 앉아가지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내 자신이 참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뭘 잘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수학을 잘해요. 수학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심심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수학 문제를 풀면은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막 짜릿하면서 막 속이 시원하는 게 그게 하나하나 착착착 풀어져 가는 걸 보면은 너무 신이 나요. 근데 수학이 그런 게 수학 문제를 일상생활에 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일상생활에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건 일상생활에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수학을 잘하는 재능을 주신 거 왜 주셨는지 알겠어요. 수학은 이렇게 항상 앞과 뒤를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앞이 앞과 뒤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거를 막 이제 한꺼번에 빨리 많이 정확하게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지금 이거를 하면은 여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기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이고 이게 동시에 그냥 생각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이 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드러났는데 제가 사역을 안 했으면 어디 가서 이런 능력을 발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참 나한테 맞는 일이란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학 잘하는 게 뭐가 필요해? 딴 사람 노래 잘할 때 나는 노래 못해서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내 이마에 난 수학을 잘합니다 하고 써붙여 놓을 수도 없는 일상생활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재능이 언젠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구나. 언젠가 이렇게 쓰여질 때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재능을 주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 기를 바랍니다.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다듬어가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각처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 그게 선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싶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늘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 주신 성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하고 편안해주는 그런 성정을 줬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좀 괴로워도 그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성정으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똑 부러지게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똑 부러지게 일을 하는 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일을 똑 부러지게 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은 보완하시고 그 갖고 있는 일로 모든 일을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또 그렇게 해서 나의 장점과 나의 재능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 우리에게 잘하는 것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나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 독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우리의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